안녕하세요. 송정숙 약사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체질을 분석해서 그 체질에 따라서 좋은 영양소 요법으로서 환자의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상담 약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대인의 피로의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신피로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굉장히 피로한데 쉬어도 쉬어도 피곤이 풀어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부신피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가지가 시들고 열매가 잘 안 맺히면 나뭇가지를 자른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파가지고 이게 너무 물이 많아서 썩었는지 영양분이 부족한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뭇가지가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히듯이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가장 근본 문제인 부신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피로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신은 신장이 허리 뒤편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신장 위에 고깔 모양으로 호두알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부신 피질과 수질이 있고요. 부신 피질에서는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코티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주 겉부분에서는 알도스테론이라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인데 우리의 그 미네랄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안쪽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기관이 바로 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피로증후군은 첫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깨질 않는데요. 이 코티솔은 저녁이 되면 낮았다가 아침 6시경이면 확 치솟아 오르면서 하루에 내가 생활할 그런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신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면 코티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안 깨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갔잖아요. 잠이 안 깨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래 다니면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오전 10시, 11시까지 정신이 안 깨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3시, 4시가 되면 에너지가 확 빠지면서 또 저녁에 무엇인가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좀 잠시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확 나빠지는 이런 증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화를 조절을 못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사는 부인이나 남편이 전에는 참 성격도 좋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냐 이런 경우에 부신피로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직장 상사가 느닷없이 화를 낸다 이 사람도 역시 부신피로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어질어질해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하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생리통이 심하고 폐경 이후에는 갱년기 증상이 몹시 심한 것 이것도 부신피로증후군의 증상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여성도 마찬가지고 성기능이 확 떨어지는 것 젊은 사람인데도 부신피로가 있으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부신피로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치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은 초원에서 얼룩말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죠. 사자가 나타나면 fight or flight. 그러니까 내가 그 적군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적군이 나에게 쳐들어왔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체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적군을 잘 살펴야 되니까 눈동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먹을 불끈지고 이 털이 곤두서겠죠. 모공이 다치면서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힘을 써야 되니까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심장에도 혈액을 많이 내보내게 해서 맥박이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부교감신경은 굉장히 위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또 사랑을 나누다 이런 것을 전쟁 상황에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 대변이 안 나오고 또 성기능도 떨어지는 거 이런 상황이 바로
부신 피로 증후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인체의 그런 반응인데요.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받게 되면 코티솔이 확 치솟아 오르죠. 그럼 또 내려가요. 또 치솟아 오르고 내려가고. 그런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나한테 욕 한번 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마는데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계속 스트레스 주는 거죠. 뭐 아들이 계속 속을 썩인다, 부부 싸움을 계속한다, 고부 갈등이 계속된다, 직장에 가면 나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가 있다, 아니면 동료하고 나하고 계속 갈등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코티솔이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치솟았다가 점점 이 샘이 고갈돼서 나중에는 고갈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요. 많이 쌓였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눈만 뜨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이 부신피로 증후군입니다. 할 일은 많지만 나는 그냥 자고 싶고 도저히 이것을 헤쳐갈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 이랬을 때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부신 영양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신 호르몬이 너무 많은 것을 쿠싱 신드롬이라 그러고 너무 작은 것을 에디슨병이라 그래요. 가수 심은아 씨가 어떤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쿠싱 신드롬에 걸린 거예요. 우리 약물 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하고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의약분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너무 나쁘다든지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천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많이 먹어서 쿠싱 신드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외에도 약국에 있다 보면은 약을 과제해서 약사님이 이거 누가 주던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 약을 분석해 보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범벅, 진통제가 3개 4개 이런 약들이 돌아다녀요. 이거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선가 몰래 유통돼서 뭐 절에서 누가 먹으면 좋다 그래서 받아왔다, 옆집 아주머니가 좋다 이래 가지고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을 먹으면 금세 안 아프죠. 근데 계속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뼈에 칼슘을 용출해 갖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 이런 약 절대로 먹지 마시고 동네 친한 약국에 가서 물어보시고 그런 약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쿠싱 신드롬 반대에 에디슨병이 있다 그랬죠.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에디슨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부신이 너무나 고갈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기능이 너무 항진돼 가지고 바람둥이가 되었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면 쿠싱 신드롬, 너무 작으면 에디슨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도표가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티솔이나 성호르몬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만들면 프레그네놀론이 되어있다가 프로게스테론이 되거든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테론에서 코티솔, 부신 호르몬을 만들어요. 코티솔이 나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레그네놀론에서 성 호르몬의 정교체인 DHEA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생존이 먼저냐 생식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랑을 나눠서 자녀를 낳는 생식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죠. 적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솔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경로로 가지 성호르몬을 만드는 DHEA를 만드는 경로는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DHEA에서 정소에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자주 많이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코티솔이 고갈되면서 이 경로는 가지만 여기는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성인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알도스테론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데 알도스테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트륨을 내 몸에서 흡수를 해요. 나트륨이 흡수되면 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배추를 절이게 되면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 있는 대로 배추 속에 물이 나와서 절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가 수분이 빠지면서 딱 절여지죠. 나트륨이 가는 곳에는 물이 갑니다.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을 흡수하게 되면 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도스테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코티솔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 코티솔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경로가 또 차단이 돼요.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적게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면은 나트륨 흡수가 적어지고 수분이 흡수가 안 되고 혈압이 낮아지죠. 그러면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지러하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포 안에는 물이 흡수가 안 되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 물을 세포간지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포간지력에는 물이 남아있고 세포 안으로는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몸은 부어있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세포 안에는 수분 고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혀로도 나타나는데 혀가 퉁퉁 부어요. 퉁퉁 부으면서 이빨 자국이 혀에 나는 거예요. 그것을 부신설, 부신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혀의 모양이거든요. 코티솔이 부족하고 부신 피로 증후군이 가중되게 되면 성 호르몬이 잘안 나와서 성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에 수많은 환경 독소가 있는데요. 환경 독소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비닐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든지 특히 또 여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 환경 독소 중에 하나가 향수, 향이 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향이 나는데 천연 그뭐 장미꽃에서 추출한 향 이런 거는 엄청 비싸서 사실은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향들이 거의 합성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향기가 나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향수도 있지만 화장품에도 향기가 나고요. 피존에도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탈취제에도 전부 다 향이 있죠. 또, 모기약, 파리약 뿌리는 그런 그 킬러 종류에도 사실은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향기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 진짜 여성 호르몬은 아닌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겨서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은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자궁에서 자라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빼놓고 에스트로겐은 유방에 있는 암세포도 키울 수가 있어요. 자궁 암의 세포도 키울 수 있어요. 대신에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암도 줄이고 자궁암도 줄이는 그런 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세에서 50세까지 에스트로겐이 35%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은 35세에서 50세까지 무려 75%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의해서도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것을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라고 말을 하고요. 환경 독소에 의해서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에스트로겐이 우세가 되게 되면은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자궁에 암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암, 갑상선 암에는요, 유전자가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보시면 에스트로겐, 여성 에스트로겐인데 유전자에 따라서 간에서 다르게 대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에 있는 효소에 이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받으면 굉장히 행운인 사람이에요. 유방암,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20 내지 30%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번 위치에 OHG가 붙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간의 대사 효소를 받게 되면은 16번 알파 위치에 OHG가 붙거든요. 이런 사람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20 내지 30%더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효소의 대사를 받으면 4번 위치에 OHG가 붙으면서 3, 4퀴논이 돼서 이거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환경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살았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과중되었을 때 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유방암 걸린 가족이 많다. 자궁 난소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환경 독소라든지 에스트로겐 유사증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가족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절제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태어날 때 부여받는 유전자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전자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것을 후성 유전이라 그러거든요. 후성 유전을 잘 조절하면 나에게 있는 나쁜 유전자도 잘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유전자 형태에 하는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화과 식물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식물들이 바로 메틸기를 붙여주는 영양소이다.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환경 독소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산 밀가루에 들어있는 음식을 적게 먹고 또 우유에 있는 카제인 그 단백질도 굉장히 암에 안 좋다 그러죠. 우유에는 IGF-1이라고 하는 성장인지도 있기 때문에 암의 원인이 있는 사람은 우유는 먹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제, 샴푸 또 향기가 나는 이런 그런 화장품 이런 세제를 암 환자들은 쓰지 않고 향이 있는 것이 여성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실을 청소할 때도 유한낙스나 그런 것보다는 베이킹소다 있죠. 그런 걸로 청소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독소를 빼주는 요도 영양소를 먹게 되면 이런 환경독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증후군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많게 되면 이 환경독소가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진짜 에스트로겐인지 가짜 에스트로겐인지 구별을 못해요. 환경독소에 의한 가짜 에스트로겐이 많아도 에스트로겐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FSH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난소가 만들어지다가 말아요. 또 다음 달에도 난소가 만들어지다 말아요. 이런 만들어지다가 만 난자가 굉장히 여러 개 난소에 모여 있는 것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난자가 자랄 때 처음에 과링막 세포가 있고 난포막 세포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이 나중에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그랬을 때 호르몬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이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FSH가 안 나와가지고 배란이 안 됐잖아요. 배란이 안 되면은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안드로젠이 혈액 속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여자인데 남성의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콧수염이 꺼멓게 나올 수도 있고 목뒤가 시커멓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 남학생이 보이는 붉은 여드름이죠. 굵은 여드름 이런 게 여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사람은 첫째로 굉장히 살이 많이 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살이 많이 찌고 이런 증상에 의해서 많이 먹고 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되고 환경독소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불임증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배란이 되지 않고 난소가 나오다가 말고 나오다가 말고 이런 상태가 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임증이 되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SH가 딱 자극이 돼야지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낮으면 FSH가 나와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혈액 속에는 에스트로겐도 있고 안드로젠도 있고 막 떠돌아다녀요. 이런 것을 프리 에스트로겐, 프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에서 요거를 많이 돌아다니는 성호르몬을 잡아가는 경찰이 있어요. 그 경찰이 바로 섹스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이 호르몬이 나와서 적당하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조절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이 되면은 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간에서 잘 나오지 못하게 억제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또 에스트로겐으로 자꾸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살이 찌는 자체가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만들고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많아지게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첫 번째로 간의 피로를 목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헬스하는 분들 아르기닌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성기능 강화 목적으로도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은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도 나오지만 활성산소도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요. 아르기닌을 먹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가 NOS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굉장히 재미있게 생겼는데 똑같은 구조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호모다이머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개의 구조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아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기닌을 먹을 때 아연이 적게 되면 이 호모다이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두 개가 떨어지게 되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활성산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먹을 때 아연을 같이 먹거나 아연이 포함된 영양소를 먹으면 좋고요. 굴을 많이 먹으면 정력에 좋다 하는 이유가 굴 속에 아연이 많기 때문인데 이 아연이 바로 산화질소를 만드는 NOS의 성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NOS의 구조를 보면은 햄도 있고 BH4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철분을 나타내고 이것은 엽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과 엽산도 같이 있으면 좋고요. 또 비타민 B2나 B3가 같이 있으면은 더 좋은 아르기닌 형태가 되어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고 혈관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도 같이 포함되면 좋고 아르기닌과 이런 비타민 B군이라든지 아연이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아르기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약국에 있다 보면은 이 아르기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비아그라와 같은 성기능 강화제를 찾는데요. 50대, 60대가 찾는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0대, 80대 노인들도 꾸준하게 그런 제품을 처방받아서 먹는 편입니다. 저희 약국에 80대 노인이 필름 형태로 매일 먹는 이런 성기능 강화 제품을 처방받아서 오는데요. 이런 약 종류를 해피드럭이라고 합니다. 꼭 내가 아파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혈압을 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는 혈압계로 혈압을 재드렸더니 맥박이 나오잖아요.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맥이죠. 그래서 아 어르신 지금 부정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과에 가셔서 한번 심장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이분이 부정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정맥 약이 처방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게 이런 비아그라 종류를 먹으면 좋은데 사실은 비아그라는 혈관을 갑자기 확장해서 음경해면체가 확장되면서 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냐면은 이것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혈액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 사실은 뇌에 있는 혈액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제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다른 곳에도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아무래도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약을 많이 먹다가 빨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아르기닌제를 먹게 되면은 간에서도 해독을 잘하게 되고 또 혈관도 확장돼서 굉장히 좋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아르기닌 제제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르기닌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성장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순 포진이 많이 생긴다든지 대상 포진이 생기는 사람은 아르기닌을 먹으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 제제가
2000ml, 3000ml, 5000ml, 어떤 것은 7000ml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0mg 이상의 아르기닌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르기닌은 아미노산 종류인데요.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르기닌과 라이신은 둘 다 양자난을 띠면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기닌을 5000mg 이상 먹게 되면 라이신이 부족종이 되어서 제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신이 제로가 되면 구내염이 발생하고 또 라이신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 역할을 하는 항체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라이신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르기닌이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지 말고 5000mg까지만 먹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는데요. 나의 혈관이 약해서 자주 멍이 든다든지 자주 터지는 분들은 아르기닌을 너무 고함량 먹으면 혈관이 터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다 더 저함량으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흔히 눈이 떨린다든지 또 다리에 쥐가 많이 나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알고 있으셔서 마그네슘 제제를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도 근육이 어깨가 등이 결린다, 근육통이 심하다, 또 김장해서 몸이 힘들다, 노동질을 했다 이랬을 때 마그네슘을 진통제와 더불어서 먹게 되면 굉장히 피로가 많이 풀리는데요. 그 밖에도 너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마그네슘 제제를 먹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신경 중에서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가 발현되게 되면 이것을 받아주는 수용체 중에서 NMDA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NMDA 수용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NMDA 수용체 가운데 이렇게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되면 글루타메이트에서 칼슘이 나와요. 칼슘이 쫙 들어오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이 들어와도 마그네슘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흥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흥분되면은 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칼슘이 쫙 나와서 흥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그네슘이 적은 사람은 약간의 흥분에 의해서도 칼슘이 딱 들어와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화를 안 냈는데 유달 요즘에 화를 많이 낸다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 제제를 좀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300여 가지의 효소 호르몬의 구성 요소이고 또 에너지를 낼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는 소모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이제 유기산도 있고 무기산도 있는데 이런 것이 골고루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그네슘을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밀이라고 하는 산화 마그네슘을 변비약으로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또 처방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그밀은 무기염을 가지고 변비약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의 원리는 마그네슘이 장내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당겨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설사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런 마그네슘이 저렴하고 처방에 나온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나의 장내의 미네랄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마그밀 종류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다가도 만약에 설사가 난다면 나에게 너무 많은 용량이니까 그것을 줄여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처에 만연한 환경 독소가 여성 질환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 과잉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여성의 위협인 갑상선 유방 자궁의 질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 번 보셔서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암에 대해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